공개 채용. 네, 안녕하세요. 정호선입니다. 핫 튀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하반기 취업 시즌을 맞아서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취업 박람회가 네. 9월부터 대대적으로 열릴 예정인데요. 취업 박람회는 구인 기업과 구직자들이 직접 현장에서 만나 서로 탐색을 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죠. 네, 아,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요. 네. 그런 좋은 기회가 또 있죠. 뭐죠? 그것도 안방에 앉아서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네. 기회. 아유, 이거 틈만 나면 좀 자랑을 그렇습니다. 하십니다. 네, 뭔지 알겠는데요. 채용 기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더불어서 네. 평소 궁금했지만 절대 물어볼 수 없었던 부분까지 속 시원하게 파헤쳐드리는 우리 TV 공개 채용이 바로 그 좋은 기회죠. 그렇습니다. 매주 금요일 TV 공개 채용 구직자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습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TV 공개 채용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기업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어떤 점들을 어필하면 직업에 성공을 할 수 있을지 구직자를 위한 맞춤 정보 속속들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채용 현황부터 저희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하고 정확하게 채용 시장 분석해드리는 TV 공개 채용 MC 지수입니다. 이번 주도 역시 8월 셋째 주 채용 공고 현황부터 자세하게 살펴드릴 텐데요. 지난주 아주 활발했습니다. 전해드리는 저도 기분이 아주 좋았는데요.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훨씬 더 활발해졌습니다. 먼저 서울 지역부터 자세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지역 채용 공고 38,266건의 채용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주보다는 2,500건 정도 늘어난 상황이고요. 경기 지역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지역 지역의 경우에는 지난주보다 1,300건 정도 늘어난 수치 2,988건 현재 진행 중입니다. 네, 이어서 강원도로 가볼 텐데요. 강원도의 경우에는 418건으로 역시 소폭 증가했습니다. 이어서 충청도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충청북도입니다. 현재 1,160건 정도 채용이 진행 중이고요. 충청남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충청남도는 2,000건을 넘어섰는데요. 8월 들어서 가장 높은 수치 보이고 있습니다. 2,108건 정도 채용이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전라도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전라북도 지역입니다. 794건 정도의 채용이 진행 중이고요. 전라남도도 살펴볼 텐데요. 전라북도보다는 조금 더 낮은 수치 390건 정도의 채용이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경북 지역도 살펴보겠습니다. 경북 지역 현재 1,167건의 채용이 진행 중이고요. 경상 남도 지역은 지난주에 비해서 150건 정도 늘어난 수치 1,778건 정도의 채용이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 살펴볼 텐데요. 제주도도 소폭 증가했습니다. 237건의 채용이 진행 중이고요. 네, 역시 제주도도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8월 셋째 주 이렇게 전국적으로 67,316건의 채용이 진행 중인데요.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많이 증가했다는 점 확인하셨습니다. 네, 이번 주는 경상도를 중심으로 채용 공고 현황 더 자세하게 분석해 드릴 텐데요. 경상북도에서 채용 시장이 가장 활발한 지역 바로 구미시입니다. 424건의 채용이 현재 진행 중이고요. 경상남도에서 채용이 활발한 지역은 창원인데요. 542건의 채용이 진행 중이고 또 두 번째로 경상남도에서 채용이 활발한 곳은 김해입니다. 536건의 채용이 진행 중입니다. 네, 이렇게 경상도까지 채용 정보 전해드렸는데요. 8월 들어서 채용시장 아주 활발해졌습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폭염 때문에 아주 뜨거운데요. 채용시장은 더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채용 공고 현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8월 셋째 주 채용 공고 살펴봤습니다. 네. 8월 첫째 주에 비해서 8,000건이나 그렇죠. 늘었다는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 8,000분 이상이 구직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될 텐데요. 네. 앞으로 더 많은 일자리들이 계속해서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늘려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믿고 있습니다. 네, 오늘 TV 공개 채용에서는 또 어떤 기업의 채용 공고를 꼼꼼하게 따져볼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네. 오늘 알아볼 채용 기업에 대한 자세한 분석 지수희 MC가 준비했습니다. 지수희 씨.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 바로 물류유통과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LK네트워크라는 기업인데요. 화면 통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LK네트워크는 티바 두 마리 치킨이라는 프랜차이즈와 물류유통을 담당하는 기업입니다. 자체 브랜드인 티바 두 마리 치킨